원경아, 나은아, 승희야, 다영아, 김수리 형. 저를 되게 방목형으로 키우셔가지고 나한테 관심이 없나? 결혼? 남자 잘 만나? 정말 말씀하셔도 모르고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한 서로 얘기는 안 해요. 뭐 간섭하지 말아라. 부모가 시킨다고 해요? 저도 안 했는데. 안 해요, 절대로.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 자체가 막 그게 아쉬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랑이 너무 넘쳐서 그러나. 그냥 안정적인 거,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거. 여자애는 그냥 평범한 대학교 전공을 가서 빨리 결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. 어려워요. 이게 말이 안 나와요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예 그 생각도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걸 말씀해 부모님과 얘기한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.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. 야, 이건 아니지 않느냐. 평범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꼭 그걸 하느냐. 갑자기 빚을 한다라더라고요. 그런데 뭐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, 빚 같은 것도.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집사람에게 도저히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고.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알았다는 거죠. 그때 당시에는 좀 막 섭섭하기만 하고 화만 나고. 나도 할 수 있어. 뭐 조금만 기다려. 붓을 다시 잡고 싶더라고요. 그 열심히 그리고 있는 학생들 보니까 엄마가 한 번만 안아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잘했네.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. 자꾸 애들한테 좀 주입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깊이는 얘기를 못한 것 같기도 해서. 전 사실 그 나이 때 그런 꿈 없었어요. 요즘 친구들한테 저런 꿈과 생각이 있다는 것이 점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딸이지만 좀 존경스럽더라고요. 내가 진짜 엄마고 나 같은 딸이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아빠가 너무 힘든 운을 되게 자주 써야 돼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빠 맨날 허리 아파하시고 알바하는 돈 말고 이렇게 직장 가서 번 돈으로 조금이라도 용돈 드리고 싶어요. 일단은 제일 먼저. 진짜 열심히 할 자신도 있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내가 초밥 많이 사줄게요. 거의 다 자라서 성인이 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를 많이 해주고 가끔은 저한테 이렇게 용기도 줘요. 다른 엄마들은 너무 이렇게 서포트를 잘 해주잖아요. 근데 자기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살아가는 거 보면은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. 딸 그리고 좋은 누나가 되도록 계속 지금처럼만 해주면 고맙겠다. 우리 사랑이 화이팅. 훗날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. 힘내자. 화이팅. 우리 딸 사랑해. 엄마 아빠는 믿어. 우리도 수령이 화이팅. 잘한다. 사랑해요.